둘, 셋. 안녕 여러분, 어서 오세요. 나키친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온 나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친구하고 요리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파졌어. 못하게 됐어요. 슬프죠? 괜찮아요. 그 친구가 한식을 아직 많이 못 먹어봤지만 오늘 배울 김치찌개는 만들기 쉬워서 어디든 누구든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왜 비겐으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베를린에서 고기나 계란 같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은 사람 많아서 비겐 음식이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도 비건인 친구한테 한식은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 그냥 비건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시작합시다. 진짜 첫 번째 해야 되는 곳이 밥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유럽 가족은 보통 밥솥이 없지만 제가 특별한 유럽 사람이라서요. 제가 오늘 2인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재료가 다 필요합니다. 여기는 김치는 비건이라면 쓸 수 있어요. 하얀색 옷을 입고 있으면 앞치마도 입으세요. 유럽 친구들 김치는 비건 음식이 아니라는 걸 잘 몰라요. 그래서 김치를 만들 때 멸치젓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파마산처럼인 것 같아요. 파마산이 베지타리언 음식이 아닌지 모르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촬영하기 전에 다 준비했는데 앞으로 얼만큼 어떻게 썰어야 되는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는 그 냄비에 중불로 참기름 태우세요. 무에 김치, 양파, 마늘, 설탕을 넣으세요. 5분 정도 양파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으세요. 그 다음에 채소수 넣고 2컵 반 넣고 끓이기 시작하세요. 채소수톱도 여기 볼 수 있어요. 비건이에요. 항상 조심히 확인하세요. 끓인 후에 김치 주스와 된장과 고춧가루 넣고 돼지고기 대신 팽이버섯하고 오해박을 고려서 그것도 지금 넣어도 돼요. 많이 넣은 것 같아요. 8분 정도 익혀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찌개의 맛을 봐야 돼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와, 셰프예요. 제 찌개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들의 찌개는 좀 짜면 뭘도 넣으세요. 아니면 좀 싱거우면 된장을 좀 더 넣어주세요. 취향에 따라 지금 단단한 두부를 넣어도 돼요. 와, 이거 약불로 줄이고 두공을 덮어서 그냥 두근을 없어요. 잠시만요. 제가 작은 두근을 없어요. 그래서 이거 쓸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이 부분도 고려해주세요.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비건으로 하면 보내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해오밥도 너무 맛있어요.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았을 때부터 한식에 반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 한식에 대한 사랑을 친구한테 나누고 싶었는데 갑자기 아파져서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재밌다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지금 잘 먹겠습니다. 다음에 봐요.